안녕하세요, 김팽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김팽의 댓글 읽기 12탄! 우!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최진희님, 블랙헤드가 많은 편인데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꾸준히 하면 나중에 다 빠질 수 있을까요?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모공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블랙헤드가 조금씩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관리를 하실 거면 이제 떼어내는 코팩보다는 이제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공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코팩으로 이제 자주 뜯어내게 되면은 코 표면 피부가 벗겨지는 일도 생기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모공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공 브러쉬로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공 브러쉬로 꾸준히 관리해주시면은 사라지시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전세진님! 미스트를 뿌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나요? 의견이 달라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유. 미스트를 뿌리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미스트를 뿌리면은 일시적으로 피부에 수분막이 생겨가지고 촉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자주 뿌리게 되면은 미스트의 수분이랑 우리 얼굴에 있는 수분이랑 같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자주 뿌리지는 말아주세요. 유예람님, 언니 메이크업 베이스 먼저 발라요? 선크림 먼저 발라요? 그리고 미스트 뿌리고 자도 돼요?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스트는 뭐 뿌리고 주무셔도 돼요. 문이나님, 언니 만원짜리 렌즈 사용기간이 최대 얼마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제가 렌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항상 렌즈를 바꿔줍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너무 오래 끼지 말아주세요.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꽃슈엘님, 눈에 렌즈 낀 거예요? 저는 렌즈를 잘 안 껴요. 제가 특별한 날 아닌 이상은 렌즈를 평소에는 잘 안 껴요. 김단님, 머리색 뭐예요? 머리 색깔 정말 질문이 많은데 애쉬 네이비입니다. 그만 물어봐요. 진짜. 이민선님, 여드름이 난 피부에 팩해도 돼요? 네, 팩해도 됩니다. 오히려 팩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티트리 팩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팩이 있다면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 아이스 레몬님, 제가 워터 틴트 오렌지로 바르는데 아래 입술의 안쪽 부분은 잘 발리는데 위쪽 입술은 계속 바르는데 잘 안 발려져요. 이 질문은 아이스 레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었어요. 일단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윗입술이 좀 잘 발려지는지. 자, 여러분들, 제가 입술 색깔이 아예 없어졌죠. 여러분들한테 저의 나름의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입술을 다 지우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당장 물틴트는 없고 그냥 틴트가 있어요. 그냥 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입술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제 입술에도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 입술에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잘 안 발리는 경우가 있어요. 틴트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입술 바로 밑에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으니까 여기 선이 졌잖아요. 이럴 경우에 잘 안 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는 파운데이션을 지워주면 돼요. 이거는 리무버 묻은 화장솜인데 이렇게 밑부분을 지워주시고 틴트를 얹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밑부분까지 다 발려요. 근데 이제 윗부분이 안 발렸죠?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 좀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여기다 이렇게 얹어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 부분 빼고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착색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손으로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윗부분도 잘 발렸죠. 근데 이런데 빈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틴트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입술 다 발랐습니다. 완전 꿀팁! 그죠?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손쉽게 바를 수 있어요. 물틴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윗입술도 밑에 입술이랑 똑같이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여의주연님,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없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흉터가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진 케이스예요. 정말 이거는 질문이 엄청 많았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흉터 크림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레이저 시술을 받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관리를 꾸준히 해주다 보니까 흉터가 옅어진 거고 압출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해준 케이스여서 흉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진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옅어진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 있으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율하하율님, 좁쌀이랑 화이트헤드 압출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유유. 좁쌀 여드름이랑 화이트헤드는 압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좁쌀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올라온 여드름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압출을 하거나 이제 손으로 짜잖아요. 그러면은 100% 흉터가 생겨요. 그건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진정을 시켜주고 얘네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오히려 짜거나 이제 막 뜯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흉터가 진짜 잘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댓글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죠? 그죠?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댓글 읽기 12탄은 끝났습니다. 우!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